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아픕니까? 휴먼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AI 쪽,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서 뭐 교육주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이 모든 다른 업종이나 테마에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조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어떤 모멘텀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AI가 최근 들어 보면 거의 만능 열쇠, 그러니까 만능 키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뭐 반도체에 붙으면 반도체가 날아가기도 하고, 의료 쪽에 붙으면 의료가 날아가기도 하고, 또 이게 교육 쪽에 붙으면 또 교육 쪽도 굉장히 또 발빠르게 움직이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저는 AI와 관련된 산업군,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면 의료 쪽이 지금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암 진단하는 쪽에서의 성장세가 굉장히 지금 빠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루닛, 뷰노, JLK 이쪽 이제 진단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루닛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본 쪽에서 보험이 이제는 적용이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빠른 시일 안에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루닛의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 그렇다 보니 낙수 효과라든지 2등주, 3등주의 모습을 보이는 뷰노랑 JLK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쪽을 우리가 계속 이제 관심 권역에 두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 기업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팔리고는 있어요. 많이 팔리고 있는데 여기서 해외 시장에서의 지금 좋은 러브콜을 또 받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어서요. 일단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을 굉장히 빠르게 커버할 수 있는 숫자가 찍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AI 의료 쪽을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I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그중에서도 의료 관련된 분야, 최근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자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관련된 의료 AI 쪽에 어떤 종목을 저희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설명은 AI 플러스 진단 쪽을 좀 많이 드렸는데 네. 사실 이쪽은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 루닛, 뷰노, JLK 여기에 뭐 몇 가지를 더 붙인다라고 하면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노을 혹은 딥로이드 이러한 기업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코너와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영역을 확장해서 해석을 했을 때 AI 플러스 신약 개발 쪽을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네.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이제 관련한 기업으로서 신테카바이오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은 보로노이라고 하는 기업을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네네. 꼭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AI 신약 개발이 뭐냐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하나의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지금 단축을 시키기 때문에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당연히 이쪽의 사업을 조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단 우리나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쪽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도 이쪽에 지금 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 흐름을 충분히 타게 된다라고 하면 보로노이아 같은 기업들이 당분간도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루닛도 그렇고 보로노이도 그렇고 두 기업의 지금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는데 유상증자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닛은 지금 신고가, 보로노이 또한 빠지지 않고 여전히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최대 주주가 100% 지분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로 지금 작용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도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가오는 10월에 이제 보로노이가 원래 AI 신약 개발 말고도 이 폐암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학회 일정에 맞춰서 한 번 더 또 관심을 받을 만한 이슈가 있어서요. 만약 공략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현재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21선의 추세가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박스 상단을 한번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만약 9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간다?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 저는 오늘의 종가에서
7만 원이라는 가격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고 9만 원이라는 가격대 돌파 시에는 목표가 12만 원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엔비디아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도 많은 회사들이 이쪽을 사업을 새로운 영역 확장을 노리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로노이를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아픕니까? 휴먼이라는 키워드, 의료 AI 쪽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키워드를 인성인 고문께도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해드렸어요. 고문님께서는 이쪽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뭐 의료 AI면 대장주가 뭐 뷰노였어요. 네. 뷰노였었는데 오늘도 뭐 강하게 어제 강하고 오늘도 강하고 뒤따라오는 게 뭐 딥노이드, 루닛, 랩, 진노믹스 이런 종목이 따라오는데 저는 어제 강하고 오늘 쉬는 루닛을 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루닛은 그 미국 백악관이 주도해서 지금 캔서 문샷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암 정보 프로젝트예요. 요거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캔서 X라 그래서 민간 공공 업체들이 협력해 가지고 한 92개사들이 창립 멤버가 시작됐는데 거기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창립 회원으로 시작을 했던 회사가 바로 루닛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뭐 랩 지노믹스라든지 HLB, EDGC 이런 회사들이 지금 참여를 한다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차피 창립 회원의 이제 그 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빠른 그 노하우를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캔서 문샷이 2025년이니까 내후년에 암을 50%까지 격감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AI 관련해가지고 암 정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좀 근접돼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됐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어제도 많이 매수했고 오늘도 좀 어제보다는 적지만 매수하는 종목 그래서 어제 상당히 급하게 올랐고 오늘은 좀 충분히 좀 조정을 좀 봤는데 관련주들 뭐 오늘 딥노이드라든지 랩 같은 것, 랩 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쉬었던 루닛이나 뷰노는 또 내일 바뜩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오늘 조정을 받아도 뭐 아래골이 살짝 달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은 여기서 추세로 빠지진 않겠다. 지금 거의 뭐 신고가 수준이에요. 신고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운 건 확실한데 최근에 시장 자체가 수급이 그렇게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상당히 가벼운 쪽으로 이미 신고가 올라가는 가벼운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이 관련주 중에서 한 EDGC라는 종목도 이제 캔서 문샷에 참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도 한번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가격 자체가 이제 바닥에서 시작되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그리고 관련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수급에서 움직이니까 이 회사가 그 유전자 정보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분산형 해갖고 게놈 네트워크를 완성을 한 거가 큰 재료가 좀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바닥에서 움직이고 내용 있고 여기에 캔서 문샷에 또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움직일 때는 이런 종목 다 한번 보시고 루닛은 목표가는 한 30만 원까지 현재 가격 신고가예요. 거의 신고가 어제가 신고가였고 오늘 장중에 신고가 했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30% 정도 업시켜서 한 30만 원까지 보고 한번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닛과 함께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를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태성 본부장님께 네. 질문 하나만 드리면 어쨌든 아까도 뭐 교육 관련돼서도 그랬고 의료와 관련돼서도 요즘에 AI가 어쨌든 붙으면 그 종목이나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것도 AI 주고 저것도 AI 주도 이런 복잡한 상황이 좀 펼쳐져요. 어떻게 저희가 좀 종목을 선별해야 될지도 좀 고민입니다. 일단 뭐 AI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많은 산업에 접합되면서 이제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 이제 고모님이 이야기하시는 대장주를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대장주들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정 없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 급등, 추가 급등, 추가 급등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이제 AI 쪽 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저는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 당분간은 2등주, 3등주 그러니까 후발주자를 공략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루니카, 뷰노아 같은 그러니까 섹터의 대장주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딥로이드라든지 노을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뉴페이스들의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하나 한 번 더 강조드리면 대장주들의 견고한 이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그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